채널 UUH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위가 언제쯤 물러가나 했더니 곳곳이 연두빛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 물러갈까 싶지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날도 머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죠. 채널 UUH, 알고 보면 쓸모있는 채널 UUH 뉴스에서는 울산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보여준 요양급여청구액 국내 15위 소식과 마이 UUH 어플리케이션 리뉴얼 소식 등을 전합니다. 이어 핫이슈에서는 지난 2월 초 통큰 기부를 통해 마련된 울산대학교 병원 소아재활치료실 개소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보람과 온정이 가득한 울산대학교 병원 사람들의 이야기, 보온병에서는 울산대학교 병원의 홍보 어벤져스, 대외협력 홍보팀을 만나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의 채널 UUH, UUH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울산대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에 재진입하면서 지난해 요양급여 청구액 순위에서 국내 15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요양급여 청구액은 진료 역량과 의료서비스 수준에 의해 나타내는 지표로 수도권 대형병원과 국립대병원을 제치고 이 같은 성적을 거둔 것은 울산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22년 36명의 우수한 신임 의료진들이 이달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지역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이자 지역 거점병원 타이틀에 걸맞게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신임 의료진들을 대거 영입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의 편리한 병원 이용을 위한 마이 UUH 어플리케이션이 3월 리뉴얼 작업 후 더욱 알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자인과 화면 구성 변경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돼 편의성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리뉴얼을 통해 iOS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외과 김규열, 박동진 교수팀이 101세 초고령 위암 환자의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인해 고난도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었으나 환자의 회복을 고려해 개복 대신 복강경을 시도한 결과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환자는 빠르게 회복해 7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다음은 한 줄 뉴스입니다. 빅데이터 센터 직원 전원이 빅데이터 분석 국가공인 인증인 SQLD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전문 자격을 취득한 만큼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 등 활발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달 23일 개원 47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정윤기 병원장은 앞으로 병원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며 병원 발전에 힘쓴 직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내분비내과 김영일 교수가 병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달의 주요 뉴스를 심층 보도해드리는 핫이슈 시간입니다. 지난달 8일 울산대학교 병원에 소아재활치료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감각통합훈련을 추가하고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 소아 환자들이 좀 더 체계화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아재활치료실 개소의 의미를 핫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이 지난달 8일 소아 환자에게 보다 전문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아재활치료실을 개소했습니다. 이날 정윤기 병원장과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 등이 함께 소아재활치료실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이번 소아재활치료실 건립은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덕산그룹의 이준호 회장은 울산의 소아재활치료실 필요성과 건립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작년 10월에 소아재활치료실 설립 명목으로 1억 원의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은 본관 3층에 소아만을 위한 별도의 운동, 물리치료, 작업, 감각통합, 언어치료실을 갖추고 체계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따뜻하게 질 좋은 재활치료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성인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대상자들이 부모님들, 특히 소아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소아들 같은 경우에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좀 따로 하면 더 수준 높게 또 한편으로는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아 재활 치료실은 소아 재활 전문 교육 이수 치료사에 1:1 전문 재활 치료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감각 처리에 장애가 있는 자폐 스펙트럼과 같은 발달 행동 장애 아동들에게 타 병원과 차별화된 감각 통합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색깔과 귀여운 병원 캐릭터로 꾸며져 소아 환자들이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재활 치료실이 생기면서 기존에는 감각 통합 치료가 대학병원에 없어서 밖에서 받고 있었는데 언어 치료도 대학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감각 통합 치료도 대학병원에서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소아 재활의 치료가 턱없이 부족해 원정 진료를 가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통합된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의 마음으로 소아 재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핫 이슈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소아 재활 치료실을 보니 제 마음도 밝아지는 느낌인데요. 기부라는 착한 마음으로 시작된 울산대학교 병원 소아 재활 치료실. 소아 환자들이 이곳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길 바라봅니다. 채널 UH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 방영되는 따뜻한 보온병도 놓치지 말아요. 소아 환자들을 위한 소아 재활 치료실이 개소한다. 성공적인 개소식 진행과 함께 신문과 방송에선 소아 재활 치료실 개소 소식이 주를 이었습니다. 이렇듯 울산대학교 병원에는 병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 어벤져스 대의협력 홍보팀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외협력부팀 이선영입니다. 아, 소아재활치료실 설립 목적으로 기부를 하시겠다 말씀이십니까? 헬스에서 우리 그 소아재활치료실 설립 목적으로 우리 병원 발전기금 1억 원을 좀 기부를 흔히들 대외협력 홍보팀이라고 하면 언론을 다루는 부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언론뿐만 아니라 기부금 관리, 기부금 집회, 그리고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나면 SNS나 드림아트로 홍보까지 이 모두 대외협력 홍보팀의 일입니다. 우리 병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소아 재활 치료실 제막은 하나, 둘, 셋, 제막이라는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제막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제막. 오케이. 사실 제가 저희 홍보팀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 사회는 제가 맡도록 하였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사내 강사로 활동한 적도 있고 또 사실 제가 홍보팀의 지금 최고 막내입니다. 아직 부서 온 지 세 달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시나리오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작성하는 건데요. 뭐 결과 보시면 아마 홍보가 기가 막히실 겁니다. 자료를 작성을 하면은 울산 지역에 있는 각 언론사 기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고 이 자료는 오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서 또 맡고 있는 다른 별명은 병원 카메라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병원에서 아마 제가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시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저 말고 카메라맨이 또 오고 있는데요.
제가 홍보팀에 온 지 이제 2년을 꽉 채웠는데요. 홍보팀 일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글쎄요. 의료진 섭외? 아무래도 카메라 울렁증도 있으시다 하고 저 얼굴 노출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간혹 제 전화를 많이 좀 피하시는 편이시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홍보팀이니까 의료진 분들을 좀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저희 그 이신 UH에 교수님 좀 섭외를 하고 싶어서요. 대리님 뭐 하세요? 저 지금 뭐 판매 때문에 사이즈에 아 진짜 우리 팀에서 지금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현장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홍보팀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부서에서 주시는 다양한 디자인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기부자 현판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인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라는 것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팀 그리고 시설팀 전산팀과 같이 여러 팀과 이제 같이 일하면서 하는 재밌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면 홍보팀은 병원과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각종 소식을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홍보팀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병원 함께 노력할게요. '내는 퀴즈 퀴즈. 울산대학교병원은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의 1억 원의 기부로 지난달 8일 소아들을 위한 이곳을 개소했습니다. 소아들의 전용 재활치료실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소아재발치료실, 2번 소아재활치료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3월 20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채널 UH 검색 후 1대1 채팅방을 통해 정답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채널 UH 시청소감도 함께 남기면 당첨기회는 업!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지난달 퀴즈 정답은 1번 수면치료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채널 UH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모자 놔요. 나 발꽃 잃은 시선에. 이 모두 대협력 홍보팀의 일입니다. 짜장면. 저거 챙겨왔어요. 뭐? 챙겨왔어요.